단절과 유린,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뒤로하고 소록도병원은 이제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소록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소록도에는 한 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과 산수가 잘 이렇게 가꿔져 있어가지고 우리 한센인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만 12곳. 소록도는 한센병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지만 한센병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한센인의 인권 홍보 활동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과 공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록도 병원의 향후 정체성을 정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한센인 요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일본과 집단 거주지를 폐쇄하고 한센병을 외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한 미국. 소록도 거주민이 꾸준히 줄고 평균 연령도 75세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록도 병원은 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뤄진 연구에서는 소록도를 한센기념공원이나 질병연구기관,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병원 기능이 있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요양소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소록도 병원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병원 구성원,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센인들이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